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이 복된 주일에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끝이 없는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이지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언제나 내 뜻과 욕망, 욕심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두렵고 불안한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빛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